TV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예.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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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좀 힘 있게 좀 읽어라.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I'm excited. 그래서 나는 여행할 예정이야. 싱가포르로. 나는 신났다. 오케이. 그래서 싱가포르로란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세 가지 문장에 누가 다 나는 여행 갈 계획이다가 누가 다 부분이잖아. 그치? 세 가지 비동사. 그래서 너는 어디 여행 갈 계획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Where 다음 뭐라고?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너는 어디 여행 갈 예정이니?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Okay, excited. 무슨 시? 하다시. 뭐라고? 하다시. Okay, 뜻이 뭐길래? 신나는. 그럼 어떤 신? Okay, 단어 잘 기억하라 그랬어. Excited 분명히 단어 할 때 했고요. 뜻이 뭐라고요? 신나는, 흥분한. 그러면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하다시 붙여서 하다시처럼 쓰고 있네요. 어떤이 어떻다 됐네요. 그러면 excited의 뜻이 신나는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하다시 두 뭐예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 아이고야. 아이고 두야. 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그러면 너는 어떤 이라고 묻고 싶으면 How. Are you? 이거 보여요? 네, 보여요. 이거 보여요? 네, 보여요. 그래서 나는 여행 갈 예정이다. I'm going to travel. Are you going to travel? I'm excited. How are you? I am. Are you? 네. I am. Are you? 예. 오케이. 그래서 to Singapore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고?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이라고 물어봤더니 그 다음에 excited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How are you? 오케이. 그래서 난 여행 갈 예정이다. I'm going to travel. 어디로? To Singapore. 넌 어떻니? I'm excited. 오케이. 그래서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Okay,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두 문장이니까. 너는 잘 됐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그러나, 너는 캐퍼리 뭐였지? 너는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이지? 얘가 얘고 그럼 네. 남아있는 건 should be careful의 뜻이네. 네 근데 careful의 뜻을 까먹었는데. 아이고 두야. 어제 원래 보강인데 안 하니까 그렇지. 그새 또 단어 까먹었어 그렇지. 아니 어제는 수업 때문에 보강을 못 했어. 내가 왜 단어 공부하고 내가 니한테 보낸 카톡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 재빈아? 예.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요
다시 한번더읽기연습으로돌아왔고50단어에서수업했던거잊지않도록다시복습하라그랬잖아요예 네가또이럴것같아가지고 선생님잘알잖아예읽기연습하면서문장의뜻이무엇인지해석할수있도록준비해오라했습니다그렇죠예그러면 careful의 뜻을이제는알고와야되는거아닙니까그럼 should 의뜻은뭐야해야만할것이다해야만할것이다요 아, 아이고막섞어놨구나해야만할것이다는딴거예요얘가이거랑같다그랬어요 have to 가무슨뜻이란말이그러면 have to 얘가얘랑같은뜻이래얘랑얘랑같은뜻이면 have to 가무슨뜻이야해야만하도응그러면여기보면너는뭐뭐해야만된다고하는거고여기에얘가무슨씨야하다씨이게하다씨야에이뭘뭐배우고똑같은얘기를어떤사람들은선생님이보통이제뭐똑같은얘기를8번까지해근데내가이얘기를너한테한12번쯤했거든얘들뜻은조금씩다다르지만다같은씨거든요어다무슨씨예요응얘뜻이뭐예요얘는 can pass it 얘는뭐뭐해도된다뭐뭐일수도있다얘는뭐뭐해야만한다어예그 careful의 뜻은뭐예요해야만한다 careful의 뜻은뭐냐고아 careful 지금 you should be careful careful의 뜻을모른다더라도너는 careful 해야만한다이말이네네그리고 careful 무슨씨일것같아얘혹시보여요네케어풀앞에뭐있어지금아저씨얘뭔데얘 B 응케어풀앞에도대체 B가왜있을까케어풀무슨씨일것같아뜻은모른다쳐도어떤씨그래어떤씨잖아응뜻은모른다쳐자 in 싱가포르는그무슨뜻이야싱가포르에서그러나너는뭘해야케어풀을해야만안돼요예케어풀이무슨뜻이야환장할것같다진짜단어를몇번해야되냐응어케어풀뜻이뭐예요그래서조심해요내가뭐얘뜻을물어봤어아니요어얘뜻물어봤다고요니가단어를안너단어안답시고앉아갖고막부이래가지고뭐계속옆으로차빠져가지고보고있었어공내가너공부하는거보면응답답해어왜똑같은내용을남들30분할걸2시간씩하단말이지응너맨날시간없다바쁘다놀시간없다어이러는데내가볼때는다니탓이야어케어풀의뜻이그래서뭐예요조심한뭐라고조심한조심하다조심조심한조심스러운 아또보여줄까너와진짜너무한다너무해어아니뭐빨리빨리끝내고싶으면제대로공부해와내가웬만하면다른사람들하고비교하는거정말싫어하거든어근데너아래께수업왔을때다른애들와갖고딱너준비해갖고왔니얘준비해왔어요어그럼앉아라그래갖고딱수업하고딱끝나고딱가지
내가 너한테 당장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왜늘 시간이 없을까? 어? 늘 시간 없고 쫓기면서 공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쑥쑥 자라지도 않아요. 어? 질질 끌려다니면서 공부하니까 그렇지. 네가 딱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해봐. 내가 봤을 때는 나쁜 머리 아니거든. 응? 헤이, hey, good for you 하고 나서 벗이 오는 이유는 잘 됐으니까, 부러우니까. 부럽구나.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내용이야, 부정적인 내용이야. 긍정적, 부정적은 뭔지 알죠?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이 말은. 어? 긍정적이죠. 어? 아니, 여기다가 표, good for you에다가 표정을 만약에 그리라 그러면, 이런 표정이야. 이런 표정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그래, 이런 게 바로 긍정적인 거지. 어? 이런 게 부정적인 거고요. 어? 하지만, 너는 조심해야만 되는 건, 왼쪽 표정이겠어? 오른쪽 표정이겠어? 어? 그러니까 여기에 벗이 와 있다고요.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어디? 이거 만들어 봅시다. 내가 어디서 조심해야만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자, 이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묻는 말 만들거나 not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 다 했었어, 그렇지?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누가 다, 넌, 나는, 이게 지금 넌 조심해야만 한다. 이게 누가,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다 하잖아.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고, you should be careful 이렇게 했잖아. 네.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생각하면 되잖아. 뭔데? 그래, 양념치니까 양념치 나오고, 그 다음. I be careful. 그래서 내가 어디서 조심해야 합니까? Where should I be careful? Where should I be careful? Where should I be careful? 그리고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러면 careful의 뜻이 무슨 씨인지 아까 했지? 조심스러운 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 얘가 무슨 뜻이었지? 나는 신난다. 얘가 무슨 뜻이고 무슨 씨야? 신나는 흥분한 그래서 어떤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여기 있네. 어떤 Careful 뜻이 뭐야? 조심스러운 조심스러운 무슨 씨야? 어떤 시 그럼 똑같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하는 거나,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하는 거나 똑같네. 어?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 어떤 걸 나는 싱가포르에서 어때야만 합니까? 나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예.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이거를? How
should.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아. I. I be. 뭐라고요? 좀 기다려주세요.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오케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아직 틀린 게 많네. 1차 공부하고 나서 고치기. 잠깐만요. 이거 지금 바로 채점해가지고 뭐 틀린 거에 대한 숙제. 그리고 채연아, 너 어떤 숙제를 나한테 계속해서 안 내고 있지 않냐? 어? 응? 채연아? 어떤 숙제를 안 내고 있죠? 좀 빨리 좀 내줘. 우와, 쉬실 시간.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좀 기다려. Singapore in PI should how? 50점이야 지금 점수가. 50점 가지고는 초등학교 6학년 실력으로 단어 외우는 건 부족해 많이. 오케이. 그래서 in Singapore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고. Where should I be careful? Careful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싱가포르에서 어때야 돼?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그래서 잘 됐구나. Good for you. 그러나 But 넌 조심해야만 돼. You should be careful. 어디서? In Singapore.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Why? Why? 뜻은? 왜? 왜? 뒤에 생략된 말을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뭐예요? 왜? 내가 싱가포르에 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만 하니 싱가포르에서 세 글자에 엄청난 글자들이 생겨있으니까 왜 내가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만 하니죠? 그쵸? 네. 그러면 why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Why I should be careful 뭐야 저거? 싱가포르예요 저거? 싱,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물음표 붙일 수가 없어 지금. 아, 뭐가 빠졌나요? I should be careful은 무슨 뜻이야? 나는 조심해야 한다. 그래, 내가 조심해야만 한다지. 내가 필요한 건 조심해야만 하니 라고 묻는 아. 말인데요. I 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묻는 말 만들어? I can? 그래? 갑자기 can으로 바뀌냐? 아. Should 응? the... 아까도 만들어 봤잖아. 네. 어?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 내가 어디서 조심해야 돼? Where should I be careful? 할 때 안 해봤어요? 아니요. 해봤는데 왜 그게 응용이 안 될까? 아. 어? 그래서 why 뒤에 뭐가 생겼댔다고? Should I why부터 시작하세요.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왜 조심해야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뜻은? 왜냐면 왜냐면
거기에 있는 룰은 몇몇 규칙들이 코리안 룰이랑 다르다. 자, 여기에 배웠던 거 있네요. 네. 이거 배웠죠? 단어할 때 different from 단어할 때 나왔고 뭔 뜻이에요? 뭐뭐와는 다른 뭐뭐와는 다른 이거 different의 뜻은 그래서 뭔지 내가 물어봤죠? different 뜻이 뭐예요? 다른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래서 앞에 이거 붙여놨죠? 네 여기에 there는 이런 뜻이죠. there 거기에 네 그러면 이건 뭐 대신 왔나요?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뭐예요? 거기에 있는 그, 어디에 있는 이 말이야?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몇 가지 규칙들이 한국의 규칙과는 다르기 때문이니까 대어는 뭐 대신 왔단 말이에요? 싱가포르 그냥 싱가포르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네가 잘 기억해둬야 돼.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네. 자 some rules는 무슨 뜻이야? 이게 단어에서 나온 거야. some도 배웠고 rules도 배웠어. 그걸 붙였을 뿐이야. 아, some이 약간의 일부분. 이런 뜻이지. 네. some이 약간의 몇몇의란 뜻이고요. rules가 rule에 s 붙였으니까 이런 뜻이고요. 네. 맞습니까? 아, 총이 생겼다. 자, 그럼 이제 답 보고 고쳐와 보세요. 우와, 셋이다. 자. 네.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다른 점이 뭐냐?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네. 그래서 some rules in Singapore가 무슨 뜻이야? 싱가포르에 있는 몇몇 규칙들이 오케이. 규칙들. 이렇게 왜 붙여도 얘가 제 하다시 앞에 아. 앞에 있기 때문에 야. 네. 하다시 앞에 있기 때문에 얘가 붙은 거야. 네. 응? 네. 어떤 규칙들? 싱가포르에 있는 규칙. 아이씨, 네 맘대로 해라. 싱가포르에 있는 몇몇.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고 했어, 난 분명히. 네. 어?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지금 이 문장은 싱가포르가 다르다는 얘기야? 규칙들이 다르다는 얘기야? 규칙. 응? 안만 길어봤자 뭐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르다고 얘기하는 건 싱가포르가 다른 거야? 싱가포르가 다른 거야? 룰즈가 다르다는 얘기야? 룰즈.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겠냐고. 데어. 뭐? 데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있는 거라고. 예. 이게 있으면 안 된다고. 예. 이게 이 문장 자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네. 이게 무슨 뜻이길래? 왜 내가 왜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 싱가포르에서.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우리말 해석은 어떻게 달라져요? 일단 이런 거 없어지겠죠? 네. 또?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의 뜻이 뭐냐고요? 몇몇
되게 다르다. 그렇죠. 오, 잘했어요. 지금 누가 다죠? 네.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 뜻을 갖고 있는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세 글자로 가려줬는데요. 그렇죠. 접속사라고. 접속사. 접속사. 채연아, 여전히 한 개 틀린 게 있다. 아이고, 잘 했는데. 여전히 한 개 틀린 게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because there are 내가 거기에 있는을 이런 표시했지. 그치? 거기에 있는이. 네. 왜 이런 표시했어? 무슨 씨가 무슨 씨가 어디로 간 경우 우리 말고 다르게 뒤로 간 경우라고 했지. 네. 그래서 뭐부터 there 앞에 뭐가 있어야 돼? there에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some 오늘 다 못 끝나겠다.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because some rules there. some rules there의 뜻이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란 뜻이고 안만 길어봤자 뭐라 그랬어? they. 그럼 그것들이 다르다면 they 다음에 뭐야? they. 여기 different란 단어가 사용되겠지. 네. 어? different의 뜻이 뭐야? 다른. 무슨 씨야? 어떤 씨? 그럼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different. 그래서 뭐라고? Because some rules they're day야. Some rules, 자, 채민아, 선생님, 네. some rules there가, 네. 어,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니까 얘가 day가 된다고 설명을 한 거지. 네. 이 문장 속에 day가 왜 들어가냐? 어? 아닌데, 어느 거 고친 거야? 어느 거 고쳤어?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아, 그 지운 거야? 알겠어요. 자, 단어 수업을 넌 좀 해야 돼. 준비하고 왔어? 아니요, 이거, 아유, 모르겠어요. 지금 하세요. 네. 자, 내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 Some rules there 했듯이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고 하고 있고 day. day가 된다고 하고 있고 different의 뜻이 뭐니까? 다른이란 어떤 시니까 다르다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네. 그 얘기를 자꾸 왜 할까? 앞에 뭐가 있으니까. 이게 이 문장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사용한 문장이었어? There are two. 아. 어? 그것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야? 그것들이 다르다. They are different 거 아니야.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대. 네. 그러면 it이 다른 거야? they가 다른 거야? it. 여태까지 내가 뭐 설명했는지 모르겠다. 어? 여기에 거기에 있는 이란 말이 어, in 싱가포르 대신 왔다고 그랬잖아, 그치? 네.
그렇다고 해서 싱가포르만 보고 싱가포르 이거 안 만들어봤자 이시니까 여기 이주 오면 안 된다고 내가 여태까지 설명했어. 네. 어? 싱가포르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문장이야. 규칙들이 다르다라는 문장이야. 규칙들. 그래서 some rules there의 뜻이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고 얘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어? 네. 다른이라는 어떤 시를 가지고 다르다 하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be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럼 be 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세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여기 are가 왜 있는지를 여태 설명했어. 어? 그래서 그 민철이는 더 이상 결석하면 어? 넌 다른 교재 할 거야. 어? 무조건 여기 와서 해야 되는 거. 응? 뭐 자기주도 학습 뭐 이런 거 그 자꾸 까먹잖아 민철이가. 그렇지? 오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 그리고 앞으로 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엄마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얘기하라 그래. 엄마 선생님한테 오늘 수업 못 가고 나중에 언제 보강하겠다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알겠어? 네. 여기다가 하다시에다가 다 별표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하다시에다가 대표해갖고 그래서 becaus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in 한국의 규칙들 Korean rules. 오케이 뭐라고요? Becaus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Hey.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의 뜻은? 무슨 룰? 어떤 룰? The rules, 한번 길어봤자. 그 룰들. 그 규칙들이고 안만 길어봤자 day 그럼 what are day는 무슨 뜻이야? 그것들 뭐야? 어? 그것들은 뭐야? 그것들은 무엇이니잖아 그치? what are day가 그것들은 무엇이니 라는 뜻이니까 what are the rules는 무슨 뜻이겠어? 그 룰들은 무엇이니? 그 규칙들은 뭐니 말이고요. 네. 여기다가 뭘 넣을 수도 있겠지. D로 시작하는 뭘 넣어도 되겠네. Different. What are the different rules의 뜻은 뭐야? 그 그 무슨 룰들은 뭐야? Different의 뜻이 뭐야? 오, 얘 잘 안 했네. 무슨? 무슨 시야? 강남시. 오. 넌 좀만 맞아야 돼, 진짜. 어? 차, 황금의 거리야. 얘는 하다시, 이 뜻일 땐 하다시 맞네. 무슨? Different의 뜻이 뭐예요? 무슨이요? 원래 얘는 하다시는 아니야. 근데 이런 뜻이니까 하다시처럼 쓰이는 거. 잘했어. 얘도 안 했네. 잘했네. 얘도 양념치처럼 쓰이는 애야. 잘했어. 이 정도면 실력은 빵빵한데. 잘했어. 맞는 것, 틀린 것도 없고 잘했습니다. 참 너 아, 다음 읽기 연습이지? 네, 단어 잊지 말고 읽기 연습하면서 문장 무슨 뜻일지 생각해보세요. 무슨 이유? Different 뜻이 뭐예요, 이 친구야? 무슨 이유? 어? Different 뜻 좀 얘기해줄래? 다른.
그러면 what are the different rules는 무슨 뜻이겠어? 그 다른 룰들은 뭐야? 그 다른 규칙들이 뭔데? 이러고 있는 거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채빈이는 최초야, 최초. 어? 한 번에 못 끝내는 게. 어? 야, 단어 뜸 물어봤을 때 제발 좀 대답 좀 해. 네. 어? 다음번에 읽기 연습할 때. 네. 어, 너 지금 읽기 연습 하루에 할 걸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 거야. 아. 알겠습니까? 네. 문장의 뜻이 뭔지도 좀 생각 좀 하고 연습. 내가 뭘 하라고 했잖아. 그치? 어, 읽기 연습이라는 학습의 목표는 뭐예요? 그 문장의 뜻을 알고 뭐랑 연결해서? 단어 단어랑 연결해서 단어의 뜻이 기억나야 문장의 뜻도 추측할 수 있겠지. 예. 어? 그리고 그거 하면서 세 가지 문장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뭔지도 한번 생각하고 내가 분명히 또 묻는 거 가지고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물어볼 거 아니야 수업할 때. 예. 응? 네. 최소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네. 알겠습니까? 네. 어? 그 다음에 읽기 연습의 목표는 원래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읽는 거야. 어? different를 맨날 deep를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요. careful의 뜻도 좀 기억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